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참소를 꺼지문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보시죠. 난지 초생은 참시 기함이며 혼란이 처음 생기는 것은 이 참소할 참자지요. 참소가 비롯될 때 이미 이 함자는 이 너글 함자인데 빠져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참 누구를 헐뜯을 때는 침륜지참이라서 서서히 종이에 물이 젖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임금이 현명하다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게 아니고 받아들인다 이거죠. 난지우생은 군자 신참이니라. 그러다가 혼란이 또 연거푸 생기는 까닭은 군자가 그 참소를 믿어주기 때문이다. 여기 군자는 임금이에요. 군자 연오면 단서 천조며. 군자가 그 통치자가 그 참소하는 사람 그 정황을 잡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게 하고 눈을 불안에 뜨고 딱 단절을 시켜버리면 난서 천조며. 그 혼란이 서자는 거의 아마도 난리가 아마도 천저, 천자는 빠를 천자고 저자는 이제 끝난다, 그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빨리 그칠 것이며. 군자 여치면 난서 천일이라. 여기 치자는 저는 그냥 부끄러울 치자로 해석을 합니다. 군자가, 즉 통치자가 그 참소하는 그 사람한테 부끄럽게끔 해준다면,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응? 그렇게만 해준다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혼란은 아마도 빨리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 어떻다? 그 임금이 그 참소를 받아서 믿고 자기를 내쫓은 상황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부야라 참시는 불신지 단냐라. 참소의 시작은 불신지 단냐. 믿지 못하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실마리가 되는 거죠. 함은 용수요. 용자는 용납하다 할 때 용자고 수는 받아들인다 그래요. 받아들인다. 군자는 지 왕나라고 해서 군자는 임금을 지척해서 한 말이고 천은 빠를 천자예요. 그래서 빠를 질자의 뜻이고 저는 지하라 그친다는 뜻이다. 치는 유 시하라 이렇게 분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흐름상으로 볼 때 군자가 그 참소하는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내고 또 그 사람한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면 그런 일이 나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풀이대로 한다면 그냥 군자가 화를 낸다면 난리는 금방 그칠 것이고 군자가 옳은 소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헐뜯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을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일찍 끝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읽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언 난지 소이 생자는 말하되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유 참이니 이 불신지 언어로 시비 왕 함용하여 불찰기 진이야오.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참소하는 사람이 불신지 언 믿지 못할 바의 말로써 시입 처음에 조금 이렇게 들여놓는데 그것을 왕이 함용하여 그것을 왕이 받아들여가지고 불찰기 진이야오. 그 진인지 거짓인지를 살피지 않는 데서 유래가 되고 난지 우생자는 혼란이 또 생기는 것은 즉히 신기 참원이 용제이라. 이미 그 참소를 믿고서 참소하는 말을 믿고서 그것을 쓰기 때문이다. 군자 견 참인지 연하고 만약에 군자가 참소하는 사람의 말을 보고 약 노이 책지 즉 만약 성을 내면서 그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된다면 난 석이 천저유 난리는 아마도 일찍 그칠 것이고 견 현자지 연하고 그 현인의 말을 듣고서 약 희인합지 즉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난 석이 천이의 연을 혼란이 아마도 빨리 그칠 것이거늘
이거를 이제 그 기쁠 희자로 풀어서 한 말 그냥 그거예요. 금 함용 부단하고 이제 그것을 이 물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참신불분이라 신 그 참소하는 것을 믿어서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로 이러므로 참자 익승이 군자 익병냐라. 이쯤 되면은 참소하는 사람은 더욱더 승승장구가 되고 군자는 더욱더 병들게 되는 거지요. 여기 군자는 올바른 사람. 소시왈 소인 위 참어 기군에 소시가 말하기를 소인배들이 그 임금한테 참소를 할 적에는 필이 점 입지 않아니 반드시 점차 들이민다 이거죠. 점차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니 기시야의 진이 상지하야 군 용지이 불거하든 그 처음에 그 참소하는 말을 이렇게 내놔가지고서 상지라는 것은 맛보기 하는 거예요. 맛보려고 살짝 이렇게 맛보다가 군 용지이 불거하든 임금이 그것을 용납해 받아들여가지고 거절하지 않거든 지 언지무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에 꺼림이 없음을 알고 자기 한 말에 거리낌 없이니 그때부터 하는 거죠. 어시 부진하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차츰차츰 더 심하게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내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니 기요 이윽고 군 신지 연후에 임금이 그것을 믿어준 다음에 난성이니라 혼란은 그때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게 될 것이더라 이거죠. 근데 아주 그리고 꼈어요 이게 보면. 난지 조생은 잠시 기함이며 난지 우생은 군자 신참이니라. 군자 여누면 난서 천저며 군자 여치면 난서 천일이라. 부야라 참시는 불신지 단야라 함은 용수야라 군자는 지왕야라 천은 지리오 저는 지야라 치는 유희야라 언단지 소이생전은 유천민이 이 불신지연으로 시비 앙함용하야 불철기진이야오. 난지 우생자는 즉히 신기 처모니 용지의라 군자 견 참인지 언하고 양도이 책지 즉 난석이 천저의요 견 현자지 언하고 약희납지즉 난석이 천이의연을 금함용부단하고 참신불분이랍 시로 참자익승이 군자익병야람 소시왈 소인 위 참어 기군에 필이 점 입지하나님 기시야에 진이 상지하야
군용지 불거든 지언지 무기하고 어시 부진하나니 기군 신지연후에 난성이니라.